안녕하세요, 형님. 그래. 현수 왔냐? 앉아. 생각해봤어? 아직이요. 한잔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줘봐. 아, 예. 가게 이름 생각해봤어? 현수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돈을 받아 처먹었으면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새끼, 운동 좀 했다 이거냐? 다리도 가래떡처럼 얇구만. 어?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다리네요. 우리가 다리 밑에 있어서 다리집인가? 달이. 뭔 소리야? 안녕하십니까. 잠깐 분식 전문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부산 남천동에 위치한 40년 연력을 자랑하는 떡볶이집에 와봤는데요. 이곳은 서울에 있는 동생이 부산 내려가면 꼭 한번 들러보라고 해서 와봤습니다. 예전은 약간 노포 스타일의 모습이었다면 현재는 새롭게 리뉴얼된 간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집의 이름이 왜 다리집인지 궁금했었는데요. 뭐지? 찾아보니 교각의 다리가 아니라 사람의 다리라고 합니다. 이곳 사장님이 포장마차 시절에 천막 사이로 사람들 다리만 보여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앞에 주차장을 이용했지만 상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긴 두 번째 방문인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깔끔해진 모습이었고요. 안쪽은 스타일이 카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테이블도 예전보다는 깔끔해졌지만 뭔가 대형 프랜차이즈점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문하는 곳과 오프형 주방이 깔끔함을 보여주는 듯해요. 자, 메뉴판부터 보실게요. A세트와 B세트는 가격이 동일하고요. 오뎅을 주느냐 아니면 튀김어묵을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고추장도 따로 판매하고 있었고요. 여긴 지역은 부산이지만 서울에서 인증한 식신 레스토랑 마크가 있네요. 새로운 신메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는 A세트를 시켜서 오징어튀김과 튀김어묵이 나왔는데요. 가격은 15,000원. 이것은 패스트푸드점처럼 주문하자마자 바로 받는 주문 방식입니다. 똑같다. 떡볶이는 가래떡 4개가 들어가 있는데 비주얼은 엄청 매워 보입니다. 심샘을 자극시키는 건 합격점이네요. 그리고 양념간장을 주셨습니다. 일단 먹기 좋게 잘라줘야 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아, 뭐 이렇게 잘라야 될 게 많아? 그거는 그냥 먹을까? 그거 절반만 잘라. 절반만 잘라가지고. 오뎅 국물은 셀프입니다. 자, 일단 맛을. 오뎅 국물은 별론 것 같아 나는. 어? 오뎅 국물은 별론 것 같아 여기. 맛없어. 그렇다면 떡볶이는? 매우 달아요. 엄청 달라. 그리고 오뎅은 되게 맛있어. 네? 떡볶이의 쌀떡의 느낌이 굉장히 쫀득하면서 매운맛보다는 달콤함이 강한 맛이라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도 무난하게 드실 수 있을 듯하네요. 딱 포장마차 떡볶이 같은 그런. 그리고 오징어튀김은 오징어가 되게 부드럽고 이 튀김옷이 특이해. 튀김옷이 되게 얇아. 되게 얇아서 이런 튀김옷은 지금 처음 봐. 대부분 튀김옷이 이렇게 좀 바삭바삭하냐. 바삭해서 좀 부천장 살짝 튀김옷들이 두껍고 이런데 여기는 튀김옷이 되게 얇고 되게 부들부들해. 폭신폭신해. 튀김옷이 빵 같아. 이것이 원래는 제빵도 했다고 합니다. 빵 맛이 나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튀김가루만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전분가루만. 근데 전분가루도 원래는 딱딱하게 굽는데. 빵가루인가? 떡볶이 양념에 당근과 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근이 들어간 떡볶이는 처음인 듯 합니다. 이 고추장에 물엿이 많이 들어간 고추장 베이스. 맵지 않아가지고.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 떡볶이가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가족 단위로 분식을 먹을 때 어머니들이 아이들 떡볶이를 줄 때 굳이 양념을 따로 씻어낼 번거로움은 없을 듯합니다. 저희가 방문한 날에도 가족 단위로 손님들이 많았어요. 튀김도 떡볶이 소스에 잘 어울려서 간장은 안 찍어 먹게 됩니다. 떡이 4개밖에 되진 않지만 상당히 배가 불렀습니다. 아, 도저히 굳이 다 먹어야 된다니 남길 수도 있지. 마지막 한 입은 못 먹고 나왔습니다. 주차비 2,000원을 포함해서 총 12,500원이 들었습니다. 상가 주차장 이용 시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듯해요. 자, 오늘 살이 찌고 어땠습니까? 대단하고 괜찮았어요. 다이닝 코드 이런 데 올라올 만큼 뭐 실질적으로 이제 먹어본 사람들이 아 괜찮다라고 했었을 때 주는 그런 지표에 맛집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두껍게 나와가지고 쌀떡이고 그래서 이 집은 되게 배불러. 음식용이 아니라 약간 식사용. 2차로 가는 곳은 디저트로 괜찮은 부산 남천동 코스인데요. 아는 형님과 통화를 해서 찾아갔습니다. 이제 좀 유명해졌다고 2,500원 3,000원 받더라고. 아~ 근데 나도 이번에 그 집이 생각이 나서 부산 간 게 네. 먹고 왔거든. 맛은 안 변했고 안에 분위기도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뭐 전통 찻집 느낌도 좀 살짝 나고 네. 커피숍 같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네. 밤은 대나무로 이렇게 싹 올라가고 되게 대나무 숲 안으로 들어가 도시 한복판에 주택가 한복판에 주택가 한복판에요. 찻집 좀 힘들 거야. 아 거기 한번 잘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 남천 할매 떡볶이라고 있는데 네. 그 주변에 있어. 그 부산에서 아. 부산에는 옵스빵이 유명하잖아. 네. 옵스 본점 그 뒤에 있는데 하여튼 좀 찾아가다 보면 대나무가 보이면 그 집이다 싶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형님, 그... 저 이 통화 녹음되고 있었던 거 말씀드릴게요. 왜? 왜? 예? 아니요. 나중에 방송에 쓸 거예요. 아는 형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찾아오니까 정말 주택가에 숲같이 꾸며진 건물을 한눈에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은 협소한 주차 공간도 있었는데 발렛도 공짜로 해주네요. 참새다. 참새. 참새 싫어하잖아. 방문했을 때 정자로 팥빙수란 간판이 뭔가 옛날로 돌아간 느낌? 빙수집 들어가는 입구는 사진 찍기 딱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입구가 좁아 보여서 내부 인테리어를 가늠하기 힘들었는데요.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오, 이게 뭐야? 아니 여기는 별 기대가 없었는데? 분위기가 마음까지 힐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제 주문을 시켰어? 단팥죽 시켰어? 단팥죽 하나 오케이. 두 메뉴의 가격이 웬만한 대형 카페 커피 한 잔 값인데요. 이 가게도 상당히 오래된 연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와 아니 여기 뭐야? 우와 대박인데? 이 집 뭐야? 차려. 말 그대로 팥빙수와 단팥죽. 통팥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듯한 팥빙수의 비주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이게 녹차가루와 아, 네. 별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 녹차가루 그리고 팥. 자기 팥 싫어하잖아. 먹을 거야. 그리고 밑에 연유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맛을 녹차 맛이 많이 나는 팥빙수야. 녹차가 맛이 많아? 녹차 맛이 되게 많아. 녹차와 달콤한 팥, 연유가 들어간 시원함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팥빙수를 먹다가 나무가 진짜인지 궁금해서 한번 만져봤습니다. 진짜인데? 이번엔 팥죽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뭔지? 맛은? 맛있다. 잘한다. 잘한다. 세 알은 딱 한 개. 너니? 3,000원짜리에 뭘 바래? 어? 이 집은 정말 가성비와 분위기만으로도 힐링되는 공간이라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나 부산에 여행을 가셨을 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역시 남다르다 생각했었는데 달인이셨네요. 안녕 토끼. 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